안녕하세요, 염블리예요.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가끔 여자들이 강해 보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호피 무늬 네일 아트를 보여드릴게요. 재료는 이렇게 되고요. 저 가운데 투명한 실리콘 스태프는 저는 쿠팡에서 주문했어요. 베이스 젤을 발라주세요. 오렌지 컬러 젤을 발라주시고요. 이건 방금 전에 제가 만든 글리터인데요. 클리어 젤과 골드 글리터를 섞었는데 너무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게 적당한 것 같아요. 오렌지 컬러 손톱에 이 글리터를 발라주세요. 큐어 후 한 번 더 발라줄게요. 남아있는 손톱에 블랙 컬러 젤을 발라주시고요. 한 번 더 발라줍니다. 탑젤을 전체 손톱에 발라주세요. 큐어 후 젤 클리너로 미경화 젤을 닦아줍니다. 이제 원하는 무늬에 스페셜 폴리시를 발라주고 스크래퍼로 긁어낸 다음 도장으로 눌러주세요. 그리고 손톱에 도장을 찍어줍니다. 다 끝나면 플레이트를 리무버로 닦아주세요. 스크래퍼도 닦아줍니다. 이 방법을 원하는 손톱에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. 다 끝났으면 거즈에 젤 클리너를 묻혀 지저분한 부위를 닦아줍니다. 탑젤을 전체 손톱에 발라주시고요. 마지막으로 손톱에 남아있는 미경화 젤을
젤 클리너로 닦아줍니다. 모두 사랑합니다.